자꾸 넌 무조건 돼지고기 먹어야 돼, 된장찌개 먹어야 돼, 김치찌개 먹어야 돼 막 이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물론 한국에 가는 게 목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아가씨들이 아이를 안 낳겠다고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뭔가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목적이 결혼하러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기사님 근데 제가 어제 인터넷으로 서치를 좀 해보니까 우즈벡에 남한강 여자를 좀 조심해라 이런 내용이 좀 많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남한강에 있는 여성분들이 결혼을 한국으로 많이 가셔가지고 많이 결혼을 하니까 그중에 잘 사는 사람도 있는데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한국에 빚어지는 이미지가 이혼 확률이 좀 있구나, 그렇게 잘못 인식이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남한강이 여기가 상당히 미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시골 곳곳에 보면은 여기 대통령도 남한강에 미인들이 많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것도 한국에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많이 시집을 갑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만큼 어느 나라든 간에 사실은 국제결혼을 많이 하는 나라를 보면, 지역을 보면은 사고율이 좀 있습니다. 로또 많이 사는 집에서 1등 많이 나오는 거랑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네요. 예. 그러면 그런 것 외에 결혼 정보업을 하면서 느낀 좀 조심해야 될 우즈벡 여성 뭐 이런 특징이 좀 있을까요? 예,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맞선 보러 오는 여성분들이 한국으로 시집 가가지고 자기는 먼저 공부부터 하겠다, 대학을 다니겠다. 한국어 공부하면 괜찮은데 대학을 다녀서 공부하겠다 얘기를 합니다.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공부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한국어 공부하면 괜찮은데 한국 가서 근데 이제 학교, 대학교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신랑분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맞추면서 가정생활에 충실해야 되는데 잠깐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또 한두 번 우즈벡 들어와가지고 신부님 알게 됐는데 한국에 신부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두 분에서 가정을 이루시는데 일단은 포커스는 가정을 이루고 그 사람 성격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이 필요한데 같이 붙어있는 시간이 그렇죠. 중간에. 같이 함께하고 밥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같이 뭔가 성격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기 전에 그냥 대학교 이런 데 가가지고 공부하겠다 그래요. 그러면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젊은 친구들 많이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국제결혼을 하면 나이 차이가 좀 나잖아요. 세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랑하고 교감이 되고 교류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게 돼버리면 괜찮은데 먼저 신부들이 대학교 가서 다른 분하고 소통하다 보면 그게 또 문제가 좀 발생됩니다. 그래서 먼저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데 대학교 가서 공부하겠다 그건 좀 약간 두 번째는 또 가장 중요한 건 물론 한국에 가는 게 목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한국 가서 K-POP이라든가 한류 문화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도 좋은데 먼저 신랑들하고 가정생활을 이루면서 아기도 낳고 막 그래야 되는데 먼저 일을 하겠다, 직장생활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피해야 됩니다. 일단은 어떻게 됐든 간에 1, 2년 정도는 한국어를 배우는데 집중을 해야 되고 본인 스스로하고 신랑님과 같이 맞춰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소홀해지면 사실은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신랑 직장이 예를 들어서 여자분도 같이 일할 수 있다 해서 이제 같이 일하는 거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괜찮죠, 그건. 왜냐면 신랑분은 같이 있으니까 한국말도 배우고 또 서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게 예를 들어서 딴 공장에 가가지고 아니면 다른 회사에 가가지고 일을 하면 사실은 이게 국제결혼을 하시다 보면 각 나라별로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에서 직장 나가다 보면은 좀 안 좋은 일들이 좀 종종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는 직장 생활 먼저 하겠다 하는 여성들은 저희는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지 말고 남편한테 집중을 처음에는 해야 된다 해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는 여성분들만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국제 결혼 정보 회사들 같은 경우는 결혼만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사히 한국에 들어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알려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사실. 예.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아가씨는 안 됩니다. 우즈벡은 아이들을 되게 좋아해요. 또 보통 아이들을 두 명, 세 명 낳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아가씨들이 아이를 안 낳겠다고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뭔가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목적이
결혼하러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잠깐 단통법 폐지 이슈로 최대 50만원까지 전환 지원금이 생겼는데요. 이거 포함 여러 지원금 최대로 드리는 대리점 아정당입니다. 부가 서비스 가입 없이 이 3만원대 요금제만 가입해도 혜택 100% 제공하고요. 카톡이나 전화 상담으로 당일 배송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정수기 약정 끝나고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 손해인 것도 아시죠? 법에서 정한 마땅히 받아야 하는 지원금이니 꼭 챙겨야 합니다.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무료 상담 가능하니 편하게 전화해보세요. 포장이사 이사청소도 본사 책임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이사청소까지.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뭔가 국적이라든가 아니면 돈 벌러 가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맞선을 보시고 결혼이 결정되고 나서 신부님들이 과하게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신부가 물론 잘못된 경우도 있는데 신부 가족들이 이제 한국 남성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돈이 많으니까 그러면 집이라도 한 대 사줘라. 물론 능력이 되면 집을 사줘야 되겠죠. 우주면 집이 얼마 정도예요? 보통 한 5만 달러 정도 주면 하나 살 수 있습니다. 7천만 원 부담스러운데. 예, 당연히 부담스럽죠. 아니 신부님 만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만나자마자 어떻게 집을,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닌데 어떻게 집을 사줍니까? 절대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신부랑 신랑이랑 혼인신고도 다 끝나고 이제 뒤를 돌아볼 수 없는 상태인데 그때 집을 사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1년 정도는 항상 신부님 알아갈 때까지는 절대 돈을 쓰면 많이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빚이 있다. 뭐 캐피탈에서 돈을 뭐 빌려가지고 좀 내가 빚이 있다. 우리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아니면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을 갚아달라.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좀 안전하게 우리 신랑들한테 소개를 하려면 사전에 이 신부가 빚이 있는지 없는지 뭐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뭐 이런 것도 다 알아봐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 스태프들하고 같이 그 신부 집을, 아가씨 집이죠 사실은. 결혼을 이제 생각하신 아가씨인데 그 아가씨를 한 세 번, 네 번 정도를 만납니다. 직접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부모님한테 허락을 구합니다. 정말 결혼을 허락하시는지. 만약에 나중에 신랑 신부가 서로 좋아서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해도 부모님이 반대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처가집에 미리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집이 잘 살고 있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정말 결혼을 잘해서 잘 살 수 있는지, 정말 한국에서 한국 가서 잘 살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어머니 아버지하고 얘기하고 또 그 형제들, 그 언니라든가 아니면 오빠들 만나서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 신부가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우즈벡 같은 경우는 병원비라든가 약값이 되게 비싸요. 그래서 병원을 아프도 안 갑니다. 물론 우즈벡 여성들이 성적으로 물란한 건 아닌데 간혹 가다가 매독이라든가 이런 성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뭐 결정사에서 그걸 확인하지 않고 결혼을 시켜버리면 큰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받고 확인합니다. 이사님 이렇게 신랑분 만나가지고 지금은 또 잘된 케이스잖아요. 근데 또 오셔가지고 잘 매칭이 안 되시는 신랑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 특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하신 신랑님은 얼굴도 잘생기고 스펙도 괜찮아요. 그래서 인기가 좀 많으셨는데 한국에서 오시는 신랑분들이 가끔 보면 스펙도 안 되시고 얼굴도 못생기시고 또 대머리신 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 분들이 조금만 낮추시면 되는데 너무 눈이 높아요. 그런 분들은 우즈벡이 오셔도 결혼을 못 하십니다.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시면 그보다 한 단계만 낮추시면 아주 좋은 신부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부님하고 매칭이 되셔서 결혼식 하시기 전에 신부님을 못 믿으세요. 전에 남자친구가 있었냐, 뭐 했었냐 이런 거 자꾸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 신랑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여자친구 한 번도 안 사귀어봤나요? 사귀어봤잖아요. 그랬겠죠. 이쪽에 있는 신부님들은, 아가씨들은 남자친구를 많이 사귀진 않습니다. 성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라고요, 동네가. 네네. 여기는 또 이제 신랑분들이 오셔가지고 많은 트러블이 좀 종종 있는 게 뭐냐면 우즈벡은 아무래도 무슬림이잖아요. 우즈벡 신부님들이 좀 부담 갈 정도로 성격이 급하게 욕을 하세요. 신랑분들이? 예. 그런 부분을 조금만 좀 결혼하시고 나서 한 1년 정도나 2년 정도 있으면 그 신부님이 자연히 성에 대해서 좀 알고 그래서 같이 맞춰나가는데 너무 급해요. 원래 신부님은 가라오케 아가씨가 아니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예. 또 신부님이 존중해주고 마음을 열면
마음이 열려야 성적으로도 또 다 같이 맞춰지는 거죠. 특히 또 무슬림 같은 경우는 성적으로 되게 보수적이세요. 그런 급한 신랑분들 같은 경우에도 매칭이 조금 어렵겠네요. 예, 매칭이 좀 어렵고요. 또 매칭이 됐다 할지라도 어떤 분들은 결혼을 하시고 나서도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랑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매칭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술을 너무 강하게 드셔가지고 좀 난폭해지고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식당에 이런 데 가면 막걸리 같은 거 팔거든요. 소주라든가 그러면 그런 거 드시고 나서 본인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개팍해집니다. 그러면 거의 안 됩니다. 우즈벡이 또 보면 남성분들이 좀 폭력적인 분들이 또 있거든요. 종종.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하죠 신부님들이. 약간은 술을 좀 자제해 주시고 안무는 없어요. 조금만 드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여기 국제결혼하러 왔는데 네. 여기에서 소주랑 막걸리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예. 마음가짐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죠. 특히 여기는 무슬림 국가니까 대외적으로는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요즘 자제하셔야죠. 예. 그다음에 또 신부님들한테 한국식당에 이런 데 가셔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돼지고기 먹어야 돼. 무조건 먹어야 돼. 자기의 어떤 생각을 주입을 시키려고 합니다. 강요를 합니다. 무슬림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잖아요. 네,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무슬림은 종교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국 가서도 천천히 먹을 수 있는 분은 먹거든요. 또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여기 오자마자 만난 지 얼마 안 되는데 자꾸 넌 무조건 돼지고기 먹어야 돼. 된장찌개 먹어야 돼. 김치찌개 먹어야 돼. 막 이렇게 하는데 좀 배려하면서 서서히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는 조금 배려심이 부족한 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배려심이 국제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나라든 간에 배려심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우리나라도 배려심이 없으면 결혼 못 합니다. 네, 사실입니다. 커피 한잔 마시면서 신부님한테 제가 이제 질문을 여러 가지 좀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제 처갓집을 방문했는데 집안이 너무 화목한 거예요. 그 화목한 비결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우즈벡은 시골에서 형제들끼리 가족끼리 화목하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사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해심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차후에 한국 가셔가지고 얼마 정도 있다가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보니까 신랑님 원하는 대로 하겠다. 언제인지 애를 낳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줄의 내용이 가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예. 이제 아이 낳고 가정에 충실한 걸 기본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좀 오갔던 걸로 네, 맞습니다. 알고 있거든요. 예, 맞아요. 예. 아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신부님한테 바깥에 나가서 일하게 하지 마라. 신랑이 열심히 일해서 신부님을 먹여 살리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라. 또한 자녀를 낳고 행복해 살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즈벡은 특히 이제 제가 맞선을 진행해 보면 하나같이 다 아이를 두 명, 세 명 낳겠다. 오히려 아이를 안 낳는다고 하면은 결혼 안 한다고 합니다.